2021년 5월 8일 어버이날 가족들이 함께 모여 맛있는 통밀 칼국수 만들어 먹었습니다. 저희 신랑 가족들을 위해서 머리만 나오니까 이상하다. 얼굴 좀 칼국수 돌아봐. 반죽 열심히 두 하고 손으로 있어요. 왜 이렇게 바빠지, 이거는? 재미있나 봐요. 티끗티끗 쳐다보고 있네요. 반죽을 한참 한 후에 한 30분 정도 숙성을 시켜야 합니다. 이제 반죽을 잘 숙성시킨 다음에 밀대로 밀어서 칼국수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밀대는 아주 오래된 저희 집 전통 갑오입니다. 저희 신랑이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시어머니께서 사용하시던 것인데요. 가끔씩 이렇게 칼국수 생각이 날 때면 반죽을 만들어서 썰어서 만들어 먹곤 합니다. 우리 신랑 칼국수 열심히 잘 썰고 있죠? 와, 빠르게 잘 썰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칼국수 썰는 거 완성! 짜잔! 이제 칼국수 다 썰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육수 재료 준비해야 되겠죠? 무, 양파, 다시마, 멸치 이렇게 준비해서 남에다 팔팔 끓여서 육수를 만들었습니다. 맛있는 야채도 썰어야겠죠? 호박도 썰고, 쪽파, 양파, 마늘 골고루 썰고 있습니다. 달걀도 저어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팔팔 끓는 물에 육수를 잘 만들어서 국수를 삶고 있어요. 이 난비 또한 60년이 넘은 저희 집 전통 난비입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쓰시다가 저희에게 물려준 겁니다. 맛있는 야채랑 달걀 넣고 이제 팔팔 끓입니다. 맛있게 보이죠? 아, 군침 도네요. 칼국수가 팔팔 끓고 있는데요. 여기는 각종 맛있는 재료 많이 넣었어요. 이제 칼국수 다 삶았으니까 맛있게 떠 담아야겠죠? 이렇게 해서 맛있는 칼국수 떠 담고 맛있는 오래된 김장김치도 썰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식사 준비 완성. 이제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게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저희 사이도 칼국수 아주 맛있게 먹고 있어요.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칼국수 저녁 식사 냠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외손녀도 군침 도나 봐요. 먹고 싶어서 꿀까꿀까 앞에 서 있네요. 우리 칼국수 주려고 엄마가 열심히 뜨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맛있는 칼국수 맛있게 만들어 먹었습니다.